나 이제 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 이제 돈 완전히 없어. 오빠 허기지지. 네. 허기지지. 어 뭐 좀 먹었으면 좋겠어. 맛있겠다. 오빠 이거 먹자. 사진 이거 얼마예요? 김치 2,000원. 와 싸다 싸다 싸다. 저희도 하나만 주세요. 오빠 내 지갑. 이 지갑 장바구니. 오빠 내 거 어땠어? 아 저 오빠 뭐야? 거기 나 지갑이랑 다 들어있는데. 제가 뭐야? 그죠? 아 뭐 지갑이 뭐 다 흘리고 다녀. 동기 잘 나가다가 공상 틀어 먹자. 제요? 정신을 놓고 바로 다니는. 그죠? 그래서 파산했나 봐. 저렇게 정신을 놓고 다니는. 요새 보니까 TV 제일 재밌는 동생 후보로 나오더라. 예, 그거예요 지금. 지금 그거야? 예. 아. 그거 안 돼, 정수 되면. 쟤는 안 되겠죠. 아, 안 돼. 요즘 저렇게 팔고 다니는 놈인데, 그런 거 갖다 그냥 늙어 갖고 니 시집 처음 가는 거. 큰일 났다. 뭐 하는 거야, 오빠.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여기 지갑이랑 다 들어있단 말이야. 알아. 뭘 맡기지를 못하겠어. 아, 좀 사람들 냉겨서 그러지 말라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한테. 아니, 밖에만 나오겠어. 어르신! 여자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잔소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얘는 이제 JTBC에 누구 둘이 나오는 거 네. 첫 방송 때부터 봤거든. 아 그러세요? 네. 누가 정신 차려야 됩니까? 네가 정신 차려야 돼. 얘는 알부자고 엄마는 알부자고 네가 네. 다 털어먹었잖아. 누가 정신 밖에 돼 있냐?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를? 정신 차려야 돼. 얘는 네가 소리를 취해간다 그러면 진짜 그건 도둑놈이 도둑놈. 로또야 로또. 자, 선생님 자세히 보세요. 로또예요? 로또요 로또. 그죠? 야, 그죠? 네 얼굴은 네. 네 얼굴보다 10배는 나. 얼굴로 따져봐. 진짜 이렇게 정말 창피하게 정말. 아, 여기 뭐 깔아놨니? 뭘 깔아놔. 그죠? 어머니 맞죠?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아, 정수야. 예예예. 예, 예. 예. 그래도 어르신은 제 편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 떠나자마자 어르신도 오빠 옛날에 좀 노셨잖아요. 정신 차려. 아, 나 진짜 친정아버지 만난 것 같아, 나 지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알겠네. 친정아버지 같다, 얘. 어? 얘보다는 정훈이가 더 안 낫냐? 아버님, 갑자기. 아버님, 왜 갑자기? 아니, 왜? 걔 잘 나가잖아. 걔 잘 나가죠. 천만배. 그러니까 송은이를 잡으면은 하늘에 항을 따르는 거 잡는 거. 아, 그래, 송은이를 잡으라고요, 아버지? 아, 여기 송은이는 공항이라면 저는 뭡니까, 그러면? 당 누구야? 당 누구야? 얘는 로또야. 로또야. 봉황 로또. 봉황보다는 로또가 낫지, 오빠. 로또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아, 이런 뭐 천만 분이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무릎 꿇자면 무릎 꿇고. 이거 얼마예요? 6,000원? 4,000원. 4,000원. 왜? 예, 예. 아, 예. 오늘 내가 너무 좋은 말씀 들어서 요거 우리 계산했어요. 계산했어요. 정만 드세요. 술 더 드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버님. 건강하세요. 오, 내가 돈을 막 쓰는 것 같아도 저렇게 이게 다 보시하는 거야, 보시. 응? 아니, 근데 돈도 없으면서 뭘 자꾸 베풀어. 돈은 없지. 남의 돈으로 원래 베푸는 거야. 아, 아니야, 오빠. 오빠 진짜 그게 문제다. 오빠 이거 이런 거 봐. 이거 엄청 이거 진짜 쌀 거야. 어. 이거 막 골라 담는 거야 지금 막. 그래서 이 장바구니를 들고 와야 되거든. 여기에 노하우는 마음에 드는 게 있지. 뒤졌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지. 그럼 잽싸게 여기 팔에 이게 껴. 그래? 팔에 껴 일단. 어디에 넣으면 안 된다. 그건 훔쳐가는 거니까. 일단 낀 다음에. 일단 다음 걸 또 뒤지는 거야. 아 그래? 알았지? 어, 요거 잠깐만 이렇게 넣어볼게.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어. 알았지? 알았어. 막 골라. 와. 와 이씨 민크! 오빠 민크! 야. 이거 봐 한번. 이거 봐도 작아보이는데? 일단 이거 봐. 와 민크 하나 사나 또? 어? 아, 어떻게, 민크 하나 또, 어? 민크 하나 또 사야 되나, 이거? 야. 어? 내 부인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네, 엄마. 야, 어? 근데,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기엔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게 2,000원이라고요?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어? 3,000원. 3,000원? 링크인데 3,000원? 대박. 오빠 이거 입어봐. 뭐? 버건디. 내가 버건디 좋아하긴 하지. 근데 이거 사이즈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맞는 것 같아. 내려놔. 아! 야! 어? 그 연애 아니야? 아! 잘 넣어봐. 아! 맞아. 안 맞는 거잖아. 야, 지금 너 나 살짝 아는 거야? 뭐? 여기 입히면 살짝 아는 거 아니지? 뭘 안았어? 뭐, 나 확 짚는 거 같았어. 미쳤나, 이 오빠? 너 만났어? 하지 마. 뭘 안아, 앉기를. 사람 많은데 앉지 마. 더러운 언행 좀 고쳐, 지금. 뭘 안아, 앉기를. 얘 좀 너무 작은 거 같아. 뒷모습은 예쁜데. 그래? 응. 뒷모습은 되게 잘 나가는 아줌마 같아. 잘 벗어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오빠 마음에 드는 거 내가 골라주려고 그래. 너무 어린 나 같아. 어, 오빠 예쁘다. 그래, 젊은 감각으로 이런 거 입자. 이 또, 엄말라서는 뒤는 좀 길고. 그래? 사장님, 이건 얼마 정도 할까요? 네. 7,000원? 정말 싸네. 어, 약간 이민호 느낌 나는데? 이민호? 어. 이민호? 어. 그래? 응, 예쁘네. 이민호? 한류 이민호? 어. 그래? 어머, 난 이걸로 하지 뭐, 이민호면. 이거 좀. 하나 더 쑤셔. 이거 괜찮다. 아, 이건 너무 남성스러워. 오빠, 벗어봐. 그거 벗어봐. 왜? 벗어봐. 아니, 니 거 골라, 이제. 난 이거 이민호 입을게, 이민호. 아니야, 벗어봐. 나 이제 좀 힘들어하려고 그래, 벌써. 너무 커. 아니야, 오빠, 맞아. 이게 또 색깔 배색. 어. 예쁜데? 오빠? 요즘 오버사이즈 자켓이 유행이거든. 약간 조금 크게 입는 게. 예뻐. 뭐 되게, 오빠 뒤돌아봐. 어깨 엄청 넓어 보여. 남자가 어깨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민호 느낌 나, 오빠. 그래? 어. 아, 이거 뭐 이것도 이민호고 저것도 이민호면 어떤 이민호를 선택해야 되나? 오빠, 난 이게 이민호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래? 응. 이민호가 보다도? 어. 어, 그거 이쁘다. 오빠, 마음에 드는 건 팔에 걸치라 그랬지? 아... 우와, 집어간다고. 어, 이거 내 사이즈 같은데? 야. 어. 송혜교 같아. 진짜 이거 입었다고? 어. 송혜교 같다고? 어. 송혜교 같아. 돌아봐. 다시 돌아봐. 어, 이거 송혜교 같으네. 송혜교 같다고 이게? 그래, 이렇게 좀 딱 타이트하니까는 길게 입으니까. 그래? 그럼 이거 사자. 그럼 난 이거 이민호 옷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줘. 이거 오빠 이거 어깨 넓은 거. 이게 좀 난 것 같은데. 이게 좀 나? 다시 해봐. 젊어 보이게 난다 오빠. 응. 그래 그거 하자. 이걸로. 이거 이민호 느낌. 이거 송혜교 느낌. 송혜교 느낌? 어. 나도 좀 밝은 거 아니죠? 아니, 이게 좀 이뻐. 그래? 밝은 거 하면 참. 나 우중충한 거였죠. 아니, 우중충하지 않아. 이게 요즘 유행 색깔이지. 밝은 색. 야! 밝다, 밝고. 저리 안 꺼져? 야, 이거 입어. 이거 일단 한번 해봐. 걸쳐봐. 아, 나 이런 색 처음 입어보는데? 자. 야! 어? 이야, 이거 진짜 이거? 하지영 같아? 아니, 송혜교 같아. 어, 송혜교 같아? 나 이런 거 살면서 한 번도 안 입어봤어, 이런 거. 야. 이것도 7,000원이겠지? 어. 이걸 하자, 이렇게. 비슷하잖아, 이 재질이. 아, 난 아직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네, 이런 색깔을. 너무 밝은 거 해달라며. 근데 오빠 이거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어, 너무 밝아. 이거는? 밝잖아. 아니, 밝은데. 밝은데, 오랜만에 무스탕 입어봐가지고. 야. 어? 야, 진짜 잘 어울려. 페피 느낌이야? 잘 어울려. 괜찮다고? 페피 느낌 나? 괜찮은데?
괜찮지? 우는 소리 듣지 마. 응? 알았어. 괜찮지? 그럼 이렇게 입고. 이렇게 가자. 입고 가자. 오케이. 네, 맛있었어, 맛있었어. 수고하세요. 야! 우와. 와. 우와, 이거 뭐냐? 모피다. 와. 모피 한번 볼까, 오빠? 모피? 어. 우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저건 너무 비싸 보여요. 얼마예요? 저건? 어떤 거야? 저 두 개 있는 하얀 거. 하얀 거요? 네. 저 긴 거, 롱코트, 롱코트, 예. 80이요. 이 부분 봐도 되죠? 예. 그렇구나. 아니, 나 이거 그럼 막 80대 한번 입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와. 오빠 이제 잡아봐. 우와. 야, 타임머신 탔냐? 10살은 더 들어보인다. 야, 와. 와, 나 진짜 조금만 넓으면 난 진짜, 와. 와, 정말? 오빠 입어봐. 나? 내가 입으면 또 약간 그 힙합이지. Yo, man. 목 어디 갔어? 목이 어디 갔어? Yo, man. 아니, 오빠 그냥 힙합이 아니고 그냥 아줌마 같아. 되게 아줌마 같아, 여기. 안녕하세요. 갑자기 동건 아줌마 있잖아. 누가 봐도 아줌마. 거울 한번 봐봐, 오빠 너무 웃겨. 야, 나 머리가 계속 이러고 나왔냐? 한마를 너무 세게 했나? 아, 진짜 웃겨. 아, 이런데 이런 옷 입고 대동산 영화제 가고 싶다. 대종상 영화제 남우주연상 님과 함께 윤병수 님과 함께 윤병수 님과 함께 아 지금 출연자에 그거밖에 없어 아 진짜 웃기다 님과 함께 오빠 이거 한번 입어봐 오빠 이거 한번 입어봐 와 이거 진짜 뜨시겠다 이 오빠 근데 잘 어울린다. 그래. 나 원래 이런 거 잘 어울려. 와, 느낌 나는데. 와, 오빠. 와, 느낌 나는데. 이만큼은 잘라야 되겠다. 원래 이렇게 입어도 되잖아. 오빠, 지은발 같아. 와, 지은발 같아. 와,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여기 좀, 이거, 세탁하면 어떠지나? 뭐지? 아니, 그럼 이게 립스틱이 묻어있는데? 뭐, 그건 흔한 일이니까, 나. 나 옷에 립스틱 묻혔어. 이 립스틱 묻었잖아. 키가 요 정도 되는 여자네, 립스틱이 묻은 거 보니까. 아니라고. 맞잖아, 여기 립스틱이 왜 묻어? 쓸데없이. 오빠, 근데 뜨실 것 같아, 안에 그 안감 있어가지고. 오빠, 그 명품 맞지? 내가 밖에 들어올 때 어떤지 봐봐. 너무 긴 거 아니야? 잘라야지. 보는 걸로 만족해야겠다. 너무 길어. 오빠 나 민컬룸 사주면 안 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거 한번 입어볼게. 와 어마어마한 것도 코트 하나 내가 건졌다. 와, 오빠 이런 것이 진정한 코트지. 남들에게는 그냥 코트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다 밍크야. 오빠 나 어깨 잘못된 거 아니지? 어깨 잘못된 거 아니지? 너 오늘 오기 전에 운동하고 왔니? 어깨가 이렇게 많이 나갔어, 내가. 원래 네 어깨 이거 옷이 좀 크네. 이런 거, 아, 딱 입고 싶은데.